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이제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3일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드 뉴먼의 얘기로 시작해 볼까요? 리더십에는 많은 능력과 자질,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잘한 일을 칭찬하여 생겨나는 격려와 높은 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잘한 일을 칭찬하여 생겨나는 격려와 높은 사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칭찬은 말로 주고 귀로 먹는 보약입니다. 진심으로 전해진 칭찬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서 따뜻한 기운을 냅니다. 그 온기는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주는 사람의 마음에도 피어나지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누군가가 건네는 그 약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50점마다 오는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하란 말입니까? 저는 짜증나서, 신경이 나서 나무라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50점이나 맞아서 잘했다. 30점보다 더 많이 맞아서 그나마 잘했어.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다음에는 공부를 더 잘해 온답니다. 반대로, 너왜 50점밖에 맞지 못했니? 라고 남을 한다면 그 아이는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서 더 공부를 못하게 된답니다. 칭찬. 굉장히 좋은 선물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해주십시오. 못한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라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돈 들지 않습니다. 칭찬 꼭 해보는 하루 가져봐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 꼭 칭찬하십시오. 입에 침을 발라도 괜찮습니다. 칭찬거리는 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옷 색깔도, 손톱도 모든 걸다 칭찬의 대상으로 놓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칭찬해 보는 하루 만들어 보십시오. 눈 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칭찬. 나는 오늘 얼마만큼 칭찬을 하며 살았나? 오늘 후회된 일은 없었나?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고마운 사람은 없었나?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이야기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